총회를 열고 이제 한달 남짓 지났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휴가 기간 중이고 시내도 복잡하고 또 나 휴가도 가시고 이런데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 동심호가 2월 28일 닷새를 올린 이래 지금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이고 또 그때 당시 창립총회 당시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이사장인 저를 뽑아놓고 당신이 알아서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봐라 이렇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막중한 이 위임을 받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가진 그 한계가 또 인적 자원을 모든 자원을 청와대 인사실처럼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참여 의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정적인 분도 계시고 또 하시면 좋은데 본인이 또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조직 구성, 인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때 천명했습니다만은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과연 당시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삼선영회에 나중에 우리가 바라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강릉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갖추고 어떻게 활동을 해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우선 다양한 그 직역의 여러분들 또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직병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강릉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열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은 또 부족한 부분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변에 또 도움을 얻으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은 저희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데 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고요. 그리고 또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딱하고 뭐 이런 회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장소가 여기 좋은 곳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좀 뭐 형식을 좀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 이런 거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좀 좋겠다 이런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면은 그런 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청취하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립총회 때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이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뭘 하고 있는 하는지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좀 한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회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면은 무슨 활동을 했습니다를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뵙자고 한 것도 그때 이미 해놨는데 지금 집행부가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우리 행사 장소를 활용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배웠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요즘 많이 하는 SNS 그런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물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임기 내지 반기별로 동심호가 그동안에 이번에 그동안에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실 때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좀 더 좋은 강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좀 이따가 나중에 수학 설명하고 나중에 집행부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약간 양해해 주실 것은 강릉을 발전시켜서 이 기회에 강릉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삶의 질이 확실히 향상됐다. 강릉이 정말 멋있는 도시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자 저희들을 하는 봉사정신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느 분보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이런 분들께 저희들은 항상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을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도 몇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이 무슨 일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기획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님 혼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감히 하겠다고 지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도전이 성공하려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을 비롯해서 강릉 시민 전부가 동참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에 서서 헌신적으로 또 밑에서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저희들 좀 격려해 주시고 그래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임시 첫 이사회를 했습니다만 이사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이 봉사하시겠다고 오신 이사님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돈으로 이 보상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 버린 시간이나 이런 걸 제가 보상을 못 해드립니다. 다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강릉이 진짜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고 강릉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보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명예감, 자긍심 그런 것으로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보상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이런 대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여기 어떤 직책을 맡은 것이 감초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냥 신분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